빨리 해. 유하. 빨리 해. 다들 선생님께 주모. 선생님께 주모.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Behind the Drum Frame. 이게 F야? 다양한 퍼즐을 해결해서 야심찬 예술가가 퉁명스러운 이웃의 눈치와 성가신 고양이 사이에서 걸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동적인 게임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누구요? 옆집에도 예술가가 사나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아, 옆에는 어르신인가봐요. 야, 그림 잘 그리신다. 나도 그림 그린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나봐. 어머머머. 내가 그린. 아이, 그거잖아. 나는 직접 못 그리고 그냥 흉내만 내라. 뭐지 역시. 아유 진짜 노앤썰이다. 어머머 야 망했는. 아 깜짝이야. 아니 나 아까처럼 자동으로 될 줄 알았어. 깜짝이야. 아, 나 아까처럼 자동으로 될 줄 알았어. 예술 감각 하고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해바라기가 가져다 준 영감. 제이의 해바라기 편지. 제이는 누굴까? 이것들 다 나머지도 칠해야 되나? 아 조각 맞추는 건가? 응, 맞춰보자. 이렇게. 또 퍼즐 잘하거든요. 세 개 맞추는 거 초등학생도 하는데 뭔 소리야? 아, 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세 개 맞추는 거 초등학생도 하는데. 냥, 냥. 이것도 치웁시다. 야 노트북에 컵 물 쏟아서 쓰면 진짜 이거는 앞집 주인님한테 갖다 줘. 손해배상 해야지. 형. 청구해야지. 있나봐. 와. 문서 작성한 거 날아갔어요. 고양이 때문에. 미친. 야 이거는 다 닫아가지고 고양이라도 닫아서. 이거는 우리 집 고양이라도 화나는데. 오버워치. 어 여기 있다. 왼쪽. 왼쪽에. 존냥이. 존냥이. 냥. 조각 주고 가. 어 꼬리 귀여워. 냥. 개도 도와네. 냥. 뚱냥이야 심지어. 떼걸룩 떼걸룩. 뚱냥이야. 짬타이거 짬타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안 돼. 저게 되네? 이게 되네. 이거 실패 아니었어? 어, 이게 야, 사네. 조각 주고 가. 골목 옆에 어? 빨간 벽에는 고양이를 찾는 할아버지가 뿌렸나 봐. 헐. 아, 이 전단지를 그려 놓은 거구나. 젊었을 때 할아버지야? 아, 과거 할아버지인가 봐. 할아버지 뿌린 게 아니구나. 과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만나는 할머니? 야 소피 같다. 우와. 자신이 주었던 고양이가 주인과 재회하는 것을 바라보는. 고양이로 둘이 인연이 됐나 보다. 내용이 또 사라졌어. 어? 또. Your pop this letter finds you right. I'm a graphic designer and illustrator artist in my way. 아니 이 여자 치매 걸린 할머니 아니야? 그래서 매일 새롭고 자기가. 아, 만약에 너 맞으면 너 뒤진다. 추측이야 추측. 너 맞는 것 같은데. 추측이라니까. 아니야 그래도 얘들아 할머니라면 치매 걸린 할머니라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그래 맞아. 없어. 그래 맞아 맞아 만약에 맞아. 만약 치매 걸린 할머니였으면 맞아. 할아버지가 굿모닝 했을 때 굿모닝 달링 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랬을 거야. 걔네 나 피처만 해. 나 진짜 죽다 살아났어. 나 지옥 갔다 왔어. 이사 온 후로 처음. 이 그림 우리 집에도 있던 건데. 여행 갔을 때 본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사진 말고 그림으로 기록하기.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 찾아보자. 할아버지 왜? 아이고, 아퍼? 링겔 맞으시는데? 근데 왜 이렇게 광대 진짜? 이거는 할아버지 커튼 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뒤에 보면 하루 종일 할아버지 그리고 있네. 이거. 다르네. 노란 우산이잖아요. 노란 색깔로다가 그려줘야 되나? 아, 우산.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오. 그림도 얻었어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태양이랑 우산. 이것도 우산. 됐다. 또 사진이 나왔어. 사랑하는 안벨을. 네가 온 그날 우리가 간판 아래에서 우연히 만나 날씨가 화창해질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될 줄 몰랐어. 이 세 장의 그림은 어떤 관련이 순서, 있을까? 서순대로 배열해라. 네가 온 그날 우리는 간판 아래에서 화창해질 때까지 얘기해. 빨간 컵, 노란. 노란 컵. 이게 뭔 의미인 거지? 어르신 창 커튼 내렸어요. 어, 그지? 북구? 이제 걸린 거지. 하도 관음을 하니까. 제이는 누구? 어르신은 또 누구? 좋아. 흰 옷을 앰벌. 입은 여자 안베르. 우산이라는 꽃들이 빗속에서 한 송이 한 송이 피어나. 어, 이거 좋다. 우산이라는 꽃이 빗속에서 한 송이 피어난대. 아, 나 이런 문과적인 감성이 오래간만에 충전되네. 진짜 오랜만이다. 갑작스럽게 온 소나기가 일정을 방해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그녀도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서 눈만. 야, 이건 진짜 나는 솔직히 운명론자로서 이거는 결혼해야 돼. 그냥 단순히 가게 밑에서 비를 피하는 것인데 이미 자식 낳고 결혼이야? 아, 우리 첫째는 영어 유치원으로 보내요. 아니 이미 나 지금 와, 나 노게 다 짜고 있어. 와, 급하게 간판 아래로 비를 피하러 간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다. 나도 이제 간판 밑에서 비 피해야겠다. 난 그냥 비 오면 맞고 가거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고. 아, 로맨틱하네.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다. 비가 그치고 날이 밝아졌지만 이야기는 끊이질 않았다. 뭔가 로맨틱해. 너무 잘생겼는데 남자애가? 그러니까 벽화 그렸나? 그 이 이야기는 뒤에 어떻게 됐을까? 태아보단 안완벽해. What? 어르신 괜찮아요? 오빠 119 불러주자. Wait. 그리고 이거는 제 뭔가 만질 수 있는 뭐야? 엠버. 이거 야, 아까 키워드. 내가 엠버인 거 같은데 그러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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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디 투 프린트? 어? 일단 합시다. 이건 돼 있네. 뭐 떴어. 사진 조각 네. 하나 더 얻었고요. 안 된다고 하겠지? 안 돼. 이거? 뭐 안 새기지 돼. 않았어? 문에? 어? 저거? I love you. 이걸 클릭하면 되지 않아? 클릭이 되네. AMBR이잖아. Amber. R. 문 열리나 이제? 그녀의 이름이야. 어, 문 열렸어. 이제 나갈 수 있는. 아, 딴 방이구나. 어머. 이게 뭐야? 뭔 그림들이냐? 되게 느낌은 있다. 우산. 문. 어, 이거 칠한다. 이거 칠한다. 어, 요건 알지. 됐어. 오, 파란 색깔. 고양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멀리까지 뛸 수. 이거 엠버가 고양이 찾아주면서 했던 편지인가 봐요. 이쁘게. 됐지. 오호. 뭐 주나? 오. 보상. 드디어 완성했어. 영감은 거기서 얻었어. 네 의견을 듣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만날래? 다음에 양이. 양식. 요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고양이가 맞나보다. 아까 그 고양이랑 다른 고양이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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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줘? 빨간. 비가 내린 그날에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취미가 같은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같이 그림 그려요. 봤지? 아 이거 안에 이거 너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어? 어? 클릭된 거는 클릭 하면은 이제 색깔이 바뀌나 보다. 세 도형도 외워야 돼. 파랑 동그라미, 노란 세모, 빨간 네모, 파도. 빨간 노새 파도. 이건 찍혀져 있으니까 노란색이겠지? 오케이. 어 뭐가 이제 아 물감 찾았다 또. 흰색. 나이스 좋아요. 아니고. 아니고. 그럼 이제 했어. 어 그렇지. 아니고. 고양이. 아니고. 아니고. 빈 것도. 아니고. 빈 것도 그거잖아. 빈 아니고. 것도. 빈 것도 경우에 쓰잖아. 응. 아니고. 됐다. 됐다. 야 우리 이렇게 풀어도 돼?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 뭐야 잠깐 이거 내 얼굴인데? 어? 이거 나잖아. 엠버는 너였어.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몰랐어. 반전. 어머나 반전. 들고 있는 고양이도 엠버의 고양인가 빠져.